여러분 부부끼리도 서로 이렇게 결혼할 때도 얼마나 자기들끼리 서로 연애하면서 좋아가지고 우리 서로 함께 뭐 일생을 살자 이렇게 하고 부모가 반대해도 무슨 걸 결혼하잖아요. 그럼 평생 동안 안 싸우고 잘 살아야 되잖아. 근데 헤아릴 수 없는 게 이 부부관계예요. 아침에 멀쩡히 밥 잘 먹다가 저녁에 내 밥상 뒤집어 엎고 뭐 사내 죽내 그러고 집을 뛰쳐나가고 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. 인간이라고 하는 게 쌍둥이도 달라요.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.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. 한번 좀 문제를 이렇게 알아맞혀 보세요.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. 사자가 남편이고 소가 이제 와이프예요. 사자가 월급을 타서 집에 오면서 뭘 사가지고 왔을까요? 무슨 고기? 네. 소고기 사가지고 온 거예요. 마누라 고기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. 그 소는 그 사자가 자기 남편이 사온 고기를 어떻게 했을까요? 냉동실에 얼려놓고 여보 고기만 먹으면 당뇨병 걸려. 응? 야채를 먹어 신선한 야채. 그리고 풀을 뜯어 갖다 줬어요. 이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? 이 계속 앞으로 삶이. 예, 서로 막 매일 싸우는 거예요. 식탁부서부터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. 자, 여러분이 코치예요. 이 가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제가 어떤 동네 가서 물어봤더니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고기를 야채에 싸서 먹는다 그러더라고요. 둘 다 죽어 둘 다. 어떤 동네 물어봤더니 하루는 고기 하루는 야채를 번갈아 먹는다 이러더라고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아니 뭐 이렇게 비 맞은 저기 거시기 마냥 이렇게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예. 명료하게 얘기를 해보세요. 갈라서요? 아 지금 이혼하지 말자고 지금 하는데 갈라서라 하면 어떡해. 그거예요. 자기 거를 자기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. 예? 그 지렁이는 어디 살아야 돼요? 어떤 땅? 예? 진 땅에 살아야 돼요 지렁이는. 근데 우리는 그런데 자면 어떻게 돼요? 병 걸리잖아요. 폐도 나빠지고 뼈도 삭고 피부도 나쁘고 막 몸도 피곤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깨끗하고 마르고 이런 데서 자야 되잖아요. 환기도 잘 되고. 그러니까 내가 나 생각하듯이 지렁을 생각한 거야. 아유 너는 그렇게 맨날 추측한 땅에 잠을 자냐. 너 그런 병 생겨. 그렇잖아 뼈도 없는 애가 넌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. 그래가지고 걔를 막대기로 집어다가 자기 파는, 자는 그 방에다가 이렇게 놨어요. 그러니까 지렁이 어떻게 됐어요? 말라 죽었어요. 왜요? 왜 말라 죽었을까요? 지렁이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. 모든 인간관계 갈등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.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? 너는 내가 되라. 신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 때는 모든 사람의 고유한 DNA가 다 있는 거예요. 이 세상 사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정답을 주셨어요. 사람관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. 사실은. 이 일은 배우면 잘할 수 있죠. 똑같은 일 30년 하면은 누가 될 수 있어요? 전문가, 장인, 달인들 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인간관계는 평생을 살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사람관계예요. 소통이 안 되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할 건데 재밌을 것 같죠?